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이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목사들이 내 청춘의 인생을 끝장냈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충청도 기령산 자락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초중고 대학을 그곳에서 다녔어요. 제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시는 바람에 학비를 벌기 위해 대학 시절은 자전거로 우유 배달하며 졸업을 해야 했죠. 게다가 학군장교를 지원하여 후보생으로 군선을 받으며 학업을 병행하려니까 청춘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어요. 뭐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 친구로부터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무료로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사님 댁에 영어 공부를 하러 다녔으며 그때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와 우유 배달과 근시 훈련이 너무도 버거워서 저는 매일처럼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 호기심으로 한 기도가 교회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도한 내용이 응답이 그 다음날 즉시 내려왔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기도한 사실조차 잊어버렸지만 다음에는 기이한 느낌이 들어서 우연의 일치인지 확인해 보려고 계속 기도한 것이 죄다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제 발로 교회에 걸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다닌 후부터는 일반 교인들이 걸어가는 지극히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성수의 십일조, 교회 봉사로 대표되는 희생적인 신앙행위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초급간부로 군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고 나서 서울에 직장을 얻고 직장 선배의 소개로 인천 소재의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상가를 임대한 교회 건물로 교인 수가 몇백 명 수준의 중견 교회에 불과했지만 신도시의 종교 부지에 커다란 교회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80년대였으니까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던 시기였고 순복음교회의 축복과 성령 충만 앞세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마구마구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당시 교회들은 대부분 통성으로 방언교도를 유창하게 하면서 성령에 계신 증거를 확신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의지 않쳐놓으면 축복을 받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공식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배의 설교 때마다 담임 목사는 내 입을 크게 벌라.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응답이 온다.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축복과 기도 응답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런 식의 구호를 외치면서 구호를 외치면 교인들은 아멘 하고 아주 큰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당시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믿음과 성령 충만이 곧 세상의 성공과 축복이라는 말에 세뇌된 저는 30대 초반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초짜에 불과했지만 회사의 사표를 폼나게 집어던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얻어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경험도 없이 막대한 빚을 얻어 시작한 사업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사업은 꼬꾸라졌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빛의 속도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기보다 더욱더 희생적인 기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에만 매달렸고, 급기야는 신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악성 부채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자기도취적인 황된 믿음으로 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가 3년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졸업하고 나니 BJ 이자는 엄청나게 불안했었죠. 그 결과를 직면하고 너무도 실망하여 목회 길을 갈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들어나갔습니다. 뭐 그때부터 저는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갔습니다. 학원 강사, 다단계 사업, 보험 설계사,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시장에서 계란빵을 구워 팔았지만 한번 엎어진 인생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죠. 사실 제가 평소에 망상적인 생각과 허황된 생각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학창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뜬구름을 잡는 허황된 믿음이 성경적이며 확고한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무지 어리석음에 소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가르쳐 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목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부추기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교회 안의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성경적인 신앙 방식을 제껴놓고 또아리를 털고 있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싶은 탐욕스러운 목사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교인들의 성대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사단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저는 교회 다닐 때는 이 사실을 몰랐으며,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 제 인생 실패의 원인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미혹영에 사로잡힌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목사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게 참으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었죠. 물론 목사들도 처음부터 계산된 속셈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며 가르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거대한 미혹에 속아 넘어간 교단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합작품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불법적인 다단계 사업이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느낌과 별다르지 않았어요. 미혹영에 속아 넘어간 교회 지도자들을 분별하지 못한 제 가오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싶은 탐욕도 이를 부추겼어 제 인생을 빛의 속도로 망하게 원인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도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의 방식을 성경적이며 성령의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앙 방식이, 신앙 방식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잘못도 적지 않았죠. 교회 마당을 밟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맹인을 따라가다 구덩이에 빠지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가르치는 신앙 방식이 성령으로부터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성경적이라고 침을 튀기며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 죄악이 더 크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미 엎어진 청춘의 새우를 되돌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목회 방침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증명하지 않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가르치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자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증명한 것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목사들은 자신이 체험하지도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지도 못하는 신앙 방식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이끌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